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석인 강치영은 오늘 연길에서 민족문화 사업을 둘러싸고 조사 연구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수는 혁신도시 건설에 몰을 받고 도시 명량 화풍정, 보장성 안거주택, 농촌위험주택 개조, 보이라 개조 등 공정을 힘써 실시하여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크게 제고했습니다. 주장 김수호는 어제 빈곤 해탈 난관 공약 사업을 둘러싸고 용정시에서 조사 연구했습니다. 조정부와 길림농업대학 전략합작 체결식이 오늘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최근 연간 화룡시 투도진에서는 산업발전과 기초시설 건설을 빈곤 해탈 사업의 돌파구로 삼고 힘써 추진해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9월 15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7월 25일입니다. 아래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석인 강치영은 오늘 연길에서 민족문화사업을 둘러싸고 조사연구했습니다. 강치영은 관련 부문에서 정확한 정치 방향과 문화 발전 방향을 단단히 파악하고 문화의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두 가지 방향, 그리고 쌍백 방침과 세 가지 접근 원칙을 견지하며 혁신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민족문화의 대발전과 대번영을 주동해 문화 강조 건설에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치영은 우선 연변 가무단과 연변 군중예술관을 찾았습니다. 강치영은 연변 군중예술관 연습실 운행 정황을 둘러보고 연변 가무단의 발전 여정에 관한 관련 책임자의 소개를 청취했으며 연변 가무단 무용변극 연습실, 성악부, 악단, 녹음실을 찾아 배우와 사별꾼들을 문안했습니다. 강치영은 연변 가무단과 군중예술관의 사업에 대해 충분히 긍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계승 가운데서 혁신하고 혁신 가운데서 발전하는 것을 견지하고 보다 많은 정품 가작을 창작해 연변 민족 문화의 아름다운 명암을 구축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인 아름다운 진달래가 중화민족문화백화원에서 더욱 큰 광채를 부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강치영은 선으로 백승열선 프로 생방송실 그리고 보도 중심과 방송국 공개호를 찾아 사업일꾼으로부터 보도 제작과 방송 절차를 자세히 요해하고 방송국 책임자로부터 새 역제 중심 건설 전공에 관한 소개를 청취했습니다. 강치영은 방송국에서 여론 인도 방향을 잘 틀어지고 보도의 세 가지 접근 원칙을 견지하며 대우 건설을 강화하고 특색 프로를 잘 꾸려 연변 문화를 국내외 널리 전파하고 연변의 이야기를 잘 서술함으로써 당위와 정부의 공신력을 힘써 제고할 것을 바랐습니다. 연변 작가협회에서 강치영은 사업 증홍에 관한 관련 책임자의 소개를 청취하고 우수 작가 작품전을 참관했습니다. 강치영은 단연 내 연변 작가협회에서는 신근하게 사업해 민족 특색이 다분하고 애국심으로 넘치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작품을 많이 창작해냄으로써 당대 문학사에서 중요한 편증을 엮어놓았다고 하면서 연변 여러 민족 작가들이 초심을 잊지 말고 계속 전진하며 문학 리상을 호소하고 훌륭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길 바랐습니다. 연변 도서관에서 강치영은 교통부, 청소년 열람실, 전자 열람실, 고서 현대역 등 업무 기능 구역을 돌아보고 도서관 발전 증황과 사용 증황을 자세히 요해함과 아울러 독자들과 친절하게 교류했습니다. 도서관이 365일 독자들에게 개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요해한 강치영은 아주 기뻐하면서 계속해 공공도서관의 중요한 역할을 잘 발휘하고 가치 인도력과 문화의 응징력 및 정신적 추동력을 끊임없이 증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연변이민 출판사는 전성에서 유일한 종합성 민족 출판사이고 연변교육 출판사는 전국에서 유일한 조선문 전문교육 출판사입니다. 강치영은 연변 출판 빌딩을 찾아 출판사 사운벽, 전시청, 편집실, 교정실, 문화서점 등 곳을 돌아보고 사업일꾼들과 친절하게 교류하면서 출판사 운영 정황을 자세히 요해했습니다. 강치영은 출판사는 연변에 입각해 전면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가 더 많은 훌륭한 출판물로 시대를 기록하고 인심을 분발시키며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연변일보는 조당이 기관 당보이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선어와 한어 두 가지 언어로 출판되는 지구급 당보이며 전국 30개 소수민족 자치조 가운데서 가장 일찍 창간된 당보입니다. 강치영은 연변일보사 자료실, 한어문 정치사상교육부, 조선문 정치부와 뉴미디어 중심을 찾아 일진의 편집, 기자, 사업일꾼들과 친절히 교류하면서
당보 기자들이 초심을 잊지 말고 신념을 견정해야 하며 신문을 더 잘 만들어 전주인민을 위해 보다 많고 보다 훌륭한 정신적 긴장을 제공하라고 고무경계했습니다. 조세현 구중 강치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반드시 문화 강수 전략을 긴밀히 워싸고 문화 자각과 문화 신심을 절실히 증강해 문화 사업을 힘써 발전시키고 문화 산업을 다그쳐 발전시키며 우리 주 민족 문화의 대발전, 대번영을 이끌어 전국 30개 소수민족 자치주 문화 발전 가운데서 시범 인솔 역할을 보여줘야 합니다. 보도 단위는 시중 정확한 정치 방향을 견지하고 정치가가 신문을 만들고 간행문을 만들며 방송을 만들고 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견지하며 자각적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방향을 수립하고 방향을 틀어지며 더 높은 책임감으로 진지를 잘 지키고 대우를 잘 관리하며 주도권을 장악하고 조선위를 노려하며 주요 기조를 보여주고 주동적인 전투를 잘 치러야 합니다. 중심을 에워싸고 대국위에 봉사하며 조항과 성당위 주당위의 결책 보치에 관철시달이 초점을 맞추고 전주 경제사회발전 대국과 민족단결, 병강안정의 양원 국면을 유지하는 데 힘쓰며 조직 속 매체가 연변지능 발전의 전반 국면을 위해 봉사하는 능력과 소준을 절실히 제고해야 합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장인 김기덕과 조당위 비서장 최광덕, 그리고 조직 속 해당 부문 책임 동기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8차 당대회의에 우리 주는 혁신도시 건설에 몰을 받고 도시 명량화 공정, 보장성 안거주택, 농촌위험주택 개조, 보일러 개조 등 공정을 힘써 실시해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크게 제고했습니다. 지난 5년 내 도문시는 명량화 공정을 적극 실시해 도시 면모를 크게 개변시켰습니다. 도문시에서는 과거 가로등 설치거나 가로등대 장식에만 그치었던 명량화 공정을 지난해부터는 건물 벽체 명량화에까지 확대하고 1,520만 원을 투입해 동산구 거리 도문대로, 북강대교, 두만강 광장에 대해 명량화 개조를 실시하여 신흥 관광도시 이미지를 선명하게 구축했습니다. 将这个朝鲜族民族非物质文化遗产的文化特色全面融入到具体的量化当中。 进一步凸显了图门市作为边境口岸城市的独特魅力和朝鲜族民族特色和民俗文化。 지난 5년 내 우리 수 도시 명량화 공정은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는데 수부도시 연길시의 명량화 공정은 도시 풍채를 자랑하는 명함장으로 됐습니다. 지난 5년 내 우리 수는 온난주택 개소, 골목길 개소, 열공급 도관망 설치 등 민생 공정에 자금 도합 7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改造城市及国有公共棚户区6.6万户，建设公共租赁住房1万套，发放住房租赁补贴9.8万人次，约17万各族群众的住房条件得到了明显改善，同时也有效拉动了泉州经济社会不断向前发展。 농촌 위험 주택 개소 및 농촌 화장실 개조 사업도 뚜렷한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5년 내 우리 주에서는 농촌 위험 주택 3만 3,520채 개조하고 10만 명 농촌 인구의 거주 조건을 개선했으며 농촌 화장실 1만 8,400개 개조했습니다. 한편 도시 녹지 면적을 확대해 길림성의 첫 원림 도시 군치를 형성했는 바 연길시, 도나시, 훈촌시 등 3개 시가 국가 원림 도시 칭호를 받아놨습니다. 19大即将召开，我们充满期待。下一步，我们将按照上级工作部署，科学编制泉州“十三五”住房保障建设规划，组织各县市住房保障部门全力以赴推进棚户区改造和住房保障工作，以优异的成绩迎接党的19大胜利召开。 주장 김수호는 어제 빈곤의탈 난관 공작 사업을 둘러싸고 용정시에서 조사 연구했습니다. 조사 연구 시 김수호는 산업과 대상 건설은 빈곤의탈 사업의 중요한 담보인 바 산업 대상 빈곤 부척 사업을 통괄적으로 고려하고 정밀하고 세심하게 틀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호는 연변 해랑강 목업위원회사와 연변 용연식품 수출입위원회사를 찾아 기업 경영 상황을 자세히 로의했습니다. 연변 해랑강 목업위원회사는 농업산업화 선도기업으로서 회사 기지 더하기 농후발전 모식을 실시해 빈곤구중에게 치부의기를 개척해 주었습니다. 연변 용연식품수출입위원회사는 러시아의 해산물을 수입 가공해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주변의 군중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김수호는 빈곤해탈 난관공작 사업은 중견 민심 대상이자 덕정 대상인 바 반드시 억세게 틀어줘야 한다면서
용정시에서 정밀 빈곤 부축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고 산업 빈곤 부축을 절실히 틀어지며 대상과 빈곤호, 대상과 빈곤촌의 리익등기 기제를 잘 구축해 빈곤 군중이 참여할 수 있고 하루빨리 수익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김수원은 용정시 기름용 모란 재배 시범 기지를 찾아 대상 거설 상황을 자세히 로의했습니다. 용정시 기름용 모란 재배 시범 기지 총 재배 면적은 10헥타르인데 현재 작양 이식 작업이 이미 마무리됐고 기름용 모란 이식 작업은 9월 17일에 전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김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경작지가 제한됐고 농촌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농민 수입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농업 효익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려면 반드시 전통 농업 발전 방식을 전환하고 농업 재배 구조 조정을 다그치야 합니다. 용정시는 기름용 모란 산업을 농업 산업 구조 조정의 돌파구로 삼고 실험 재배 사업을 잘하며 후기 관리와 보호 사업을 착실히 해야 합니다. 동승용진 인화촌에서 김수호는 소상낙원 대상 건설 정황을 자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상 건설은 빈곤 해탈 사업의 담보입니다. 대상 건설에서 반드시 고학적으로 평가하고 총괄적으로 계획하며 설계를 보완하고 착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장문한 리익에 입각하고 차별화 발전을 견지하며 연동도 신구의 계획 포치와 발전 위치에 따라 특색 마을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동승용진 용산촌에서 김수원은 정밀 빈곤 부축 시달 상황을 요약함과 아울러 빈곤 후 김정숙의 가정을 찾아 가정 수입 내원과 일상 지출에 대해 자세히 문의하고 그대로 신념을 굳히고 분발 노력해 하루빨리 치부의 길로 나아가라고 경계했습니다. 조사연구시 김수원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정밀 빈곤 부축은 부축 대상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부축 자원을 정확히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축 대상에 대해 정밀화 부축을 실시해 부축 자원이 진정으로 부축 대상에게 배치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시책하고 여러 경도와 다원화 정밀 빈곤 부축의 새로운 경로를 탐색해야 합니다. 부주장 풍도 조정협 부주석이며 용정시 당위석인 안명식, 조정부 비서장 소경장이 조사연구시 배행했습니다. 조정부와 길림농업대학 전략합작 체결식이 오늘 연결해서 있었습니다. 부주장 풍도와 길림농업대학 부교장 장월거리 각기 조정부와 길림농업대학을 대표해 전략합작기틀협의를 체결하고 길림농업대학 및 해당 학원과 부서에서 우리조 부분적 기업 및 사업단위와 산학연 합작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조장 김수호, 길림농업대학 당위석이 습수봉과 교장 풍강 등 지도일꾼들이 협의 체결식을 견증함과 아울러 길림농업대학 혁신창업기지, 길림농업대학 고학기술성과 전환시범기지, 길림농업대학 교수고학연구실천기지 성립을 위해 제막했습니다. 길림농업대학에서는 또 왕청현 계관형 계관촌, 왕청현 대흥구진 류정촌, 화룡시 투도진 연안촌, 화룡시 용성진 흥서촌, 도나시 홍석진 홍석촌, 안도현 영경향 류수촌, 연교시 삼도구진 동구촌 등 7개 빈곤촌에 빈곤 부축 종자와 고학기술 자료를 증정했습니다. 체결식이 끝난 뒤 길림농업대학 지도일꾼들은 부주장 풍도와 함께 용정시 동승용진, 연변 분봉목장 등 지역을 찾아 실지 고찰하고 학교와 기업 시범기지 현판식에 참가했습니다. 那么这里面呢，这个农业资源也比较丰富，所以呢，我想这次通过这次合作以后呢，能够呢更好的发挥我们学校在这个科技创新，包括城国转化、人才培养等各方面的这个优势，是吧？这个能更好的为我们延边地区，是吧？乃至我们吉林省的经济社会发展服务。 조정협 제13기 위원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가 어제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조정협 조석 한흥회가 회를 사회하고 연설을 했습니다. 회의는 조항환경보호감찰 접수 배합 정황에 관한 조환경보호국의 통보를 청취하고 전주 각 종류 자연보호구 발전 정황에 관한 조사연구보고, 우리조 15년 교육보급에 관한 조사보고, 우리조 변경 향촌 발전 정황에 관한 조사연구보고를 심의하고 원칙적으로 채택했으며 인사인면 사항을 채택했습니다. 회의에서 한흥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8월 11일부터 전주 환경보호 부문은 조항 환경보호 감찰조와 성당위, 성정부, 조당위와 조정부의 사업 요구와 결책 포치를 참답게 시달하여 재반 사업에서 효과를 거뒀습니다.
각 부문은 정치를 논하고 전반 국면을 돌보는 높이에서 환경보호 감찰과 정돈을 당면의 가장 중요한 사업 임무로 간주하고 조직 지도를 강화하며 사업 조류를 잘하고 전력을 다해 각항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정협 상무위원들은 전주 생태 자원 문제에 관심을 돌리고 조사 연구를 깊이 있게 하고 의의 가치와 조작 가능성이 있는 의견과 건의를 많이 제기하여 주당위와 주정부의 결책 포치에 참고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한홍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연중부터 연말 전국인대 정협 두 회의 개최 전까지의 기간은 정협의 조사 연구, 시찰, 협상, 건언 등 중요한 사업의 효과를 보고 성과를 거두는 관건적인 시기입니다. 조정협 각 전문위원회는 상무위원과 위원들을 잘 협조하고 연소 사업 배치에 따라 재반 사업을 절실히 틀어주며 사업 진척을 다그치고 시달을 억세게 틀어주어 재반 사업 임무를 원만히 완수함으로써 우수한 성적으로 19차 당대회 승리적인 소집을 맞이해야 합니다. 조정협 부주석 황용석, 풍덕원, 송수청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조정협 제13기 위원회 상무위원회 인사 임면 명단. 2017년 9월 14일 조정협 제13기 위원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에서 채택. 류영강 동지를 조정협 인구자원환경위원회 부주임으로 임명합니다. 최근 연간 화룡시 투도진에서는 산업발전과 기초시설 건설을 빈곤 해탈 사업의 돌파구로 삼고 힘써 추진해 단기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화룡시 투도진 용문촌에서는 빈곤 부축 자금 90여만 원을 쟁취해 위탁 경영 방식으로 소사형 합작사와 룡지버섯 재배 기지를 일떠 세웠는데 지난해 합작사와 기지에서 창출한 니은 4만 8천여 원을 전부 빈곤호에 배분했습니다. 용문촌에서는 또 운수업, 양사양, 농기계 수확 등 여러 가지 집체경제 대상을 적극 발전시켰는데 지난해 촌 집체경제 수입이 10만 원에 가까웠고 농민 인구당 수입이 9,500원에 달했습니다. 목전 용문촌에서 서류에 등록된 빈곤호는 49가구 72명인데 올해 전부 빈곤선에서 해탈될 전망입니다. 민심은 그러다 보니 없다 보니까 우리 뭐 항모 같은 거 가져와도 자기가 운영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모두 위탁 경영하는 식을 해가지고 우리 저 빈곤호들은 그 합사에 가입하고. 이 밖에 화룡시 투도진 연안촌에서는 빈곤 부축 정책에 힘입어 조선족 민속 풍정이 다분한 새 주택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미 촌민 65가구 중 24가구가 새 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연안촌 지도부에서는 또 당나귀 사양, 소 사양 등 산업을 적극 발전시켜 지난해에만 경제 효익 11만 원 창출해 52가구 98명 빈곤호들의 수입을 500원 내지 3천 원 제고시켰습니다. 영 좋았습니다. 처갓집에서 우리 불 때문에 살던 게 지금 불도 아예 떼지. 겨우에 보다시피 화장실이 또 집 안에 있지. 그러니까 좋은 거니 더 말할 데 없습니다. 목전 화룡시 투도진의 서류에 등록된 빈곤 인구는 1,427가구 2,494명입니다. 이들을 하루빨리 빈곤선에서 해탈시키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진당위와 정부에서는 자금 4,330만 원을 투자해 냉수 양식, 관광 개발, 알곡 기름 가공, 남새 재배, 룡지 재배, 소사형 등 19개 산업 대상을 실시해 단계적 성과를 이룩한 토대에서 올해는 2천만 원을 투자해 태양에너지 발전 등 4개 빈곤 부축 대상을 추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혈로부터 저혈로 전해하면서 각 촌이 특색에 맞게 산업 발전을 추진시켜 산생된 이런 수입으로 빈곤호들이 빈곤 해탈에서 하루빨리 해탈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변 국화원 설립 15주년 경축 및 제15회 작품전 행사가 일전 연기돼서 있었습니다. 본차 작품전에 전시된 140호기 작품은 재재가 광범하고 품격이 각이하는 바 산수, 인물 외에도 연변의 역사, 인문, 민속도 있어 강한 예술적 감화력과 예술적 기교가 돋보였고 연변 국화원의 예술 소질을 충분히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가 번영하고 예술 종류가 풍부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풍모도 잘 보여주었습니다. 본 프로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블로그 위챗 공식 계정과 연변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변 여러 민족 작가들이 초심을 잊지 말고 계속 전진하며 문학 리상을 호소하고 훌륭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길 바랐습니다. 연변 도서관에서 강치영은 교통부, 청소년 열람실, 전자 열람실, 고서 현대역 등 업무 기능 구역을 돌아보고
도서관 발진 증황과 사용 증후를 자세히 요약함과 아울러 독자들과 친절하게 교류했습니다. 도서관이 365일 독자들에게 개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요약한 강치영은 아주 기뻐하면서 계속해 공공도서관의 중요한 역할을 잘 발휘하고 같이 인도력과 문화의 응징력 및 정신적 추동력을 끊임없이 증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연변이민 출판사는 전성에서 유일한 종합성 민족 출판사이고 연변교육 출판사는 전국에서 유일한 조선문 전문교육 출판사입니다. 강치영은 연변 출판 빌딩을 찾아 출판사 사운벽, 전시청, 편집실, 교정실, 문화서점 등 곳을 돌아보고 사업일꾼들과 친절하게 교류하면서 출판사 운영 증황을 자세히 요약했습니다. 강치영은 출판사는 연변이 입각해 전면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가 더 많은 훌륭한 출판물로 시대를 기록하고 인심을 분발시키며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연변일보는 조당이 기관 당보이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선어와 한어 두 가지 언어로 출판되는 지구급 당보이며 전국 30개 소수민족 자치조 가운데서 가장 일찍 창간된 당보입니다. 강치영은 연변일보사 자료실, 한어문 정치사상교육부, 조선문 정치부와 뉴미디어 중심을 찾아 일진의 편집, 기자, 사업일꾼들과 친절히 교류하면서 당보 기자들이 초심을 잊지 말고 신념을 견정해야 하며 신문을 더 잘 만들어 전주인민을 위해 보다 많고 보다 훌륭한 정신적 증량을 제공하라고 고무경계했습니다. 조세연구 중 강치영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반드시 문화 강수 전략을 긴밀히 워싸고 문화 자각과 문화 신심을 절실히 증강해 문화 사업을 힘써 발전시키고 문화 산업을 다그쳐 발전시키며 우리 주 민족 문화의 대발전, 대번영을 이끌어 전국 30개 소수민족 자치주 문화 발전 가운데서 시범 인솔 역할을 보여줘야 합니다. 보도 단위는 시종 정확한 정치 방향을 견지하고 정치가가 신문을 만들고 간행문을 만들며 방송을 만들고 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견지하며 자각적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방향을 수립하고 방향을 틀어지며 더 높은 책임감으로 진지를 잘 지키고 대우를 잘 관리하며 주도권을 장악하고 조선위를 노려하며 주요 기조를 보여주고 주동적인 전투를 잘 치러야 합니다. 중심을 에워싸고 대국위에 봉사하며 조항과 성당위 주당위의 결책 보치에 관철시달이 초점을 맞추고 전주 경제사회발전 대국과 민족단결, 변강안정의 양원 국면을 유지하는 데 힘쓰며 조직 속 매체가 연변지능 발전의 전반 국면을 위해 봉사하는 능력과 소준을 절실히 제고해야 합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장인 김기덕과 조당위 비서장 최광덕, 그리고 조직 속 해당 부문 책임 동기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서기인 강치영은 오늘 연길에서 민족문화 사업을 둘러싸고 조사 연구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 수는 혁신도시 건설의 모를 받고 도시 명량화 공정, 보장성 안거주택, 농촌위험주택 개조, 보이라 개조 등 공정을 힘써 실시하여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크게 제고했습니다. 주장 김수호는 어제 빈곤 해탈 난관 공약 사업을 둘러싸고 용정시에서 조사 연구했습니다. 조정부와 길림농업대학 전략합작 체결식이 오늘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최근 연간 화룡시 투도진에서는 산업발전과 기초시설 건설을 빈곤 해탈 사업의 돌파구로 삼고 힘써 추진해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9월 15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7월 25일입니다. 아래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서기인 강치영은 오늘 연길에서 민족문화 사업을 둘러싸고 조사 연구했습니다. 강치영은 관련 부문에서 정확한 정치 방향과 문화 발전 방향을 단단히 파악하고 문화의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두 가지 방향, 그리고 쌍백 방침과 세 가지 접근 원칙을 견지하며 혁신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민족문화의 대발전과 대번영을 주동해 문화 강조 건설에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치영은 우선 연변 가무단과 연변 군중예술관을 찾았습니다. 18차 당대회에 우리 주는 혁신도시 건설의 모를 받고 도시 명량화 공정, 보장성 안거주택, 농촌위험주택 개조, 보일러 개조 등 공정을 힘써 실시해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크게 제고했습니다.
지난 5년 내 도문시는 명량화 공정을 적극 실시해 도시 면모를 크게 개변시켰습니다. 도문시에서는 과거 가로등 설치거나 가로등대 장식에만 그쳤던 명량화 공정을 지난해부터는 건물 벽체 명량화에까지 확대하고 1,520만 원을 투입해 동산구 거리 도문대로, 북강대교, 두만강 광장에 대해 명량화 개조를 실시하여 신흥 관광도시 이미지를 선명하게 구축했습니다. 将这个朝鲜族民族非物质文化遗产的文化特色全面融入到具体的量化当中，进一步凸显了图们市作为边境口岸城市的独特魅力和朝鲜族民族特色和民俗文化。 지난 5년 내 우리 수 도시 명량화 공정은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는데 수부도시 연길시의 명량화 공정은 도시 풍채를 자랑하는 명함장으로 됐습니다. 지난 5년 내 우리수는 온난주택 개소, 골목길 개소, 열공급 도관망 설치 등 민생공정에 자금 도합 7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改造城市及国有工业棚户区 6.6 万户，建设公共租赁住房 1万 套，发放住房租赁补贴 9.8 万人次，约 17万 各族群众的住房条件得到。 강치영은 연변군중예술관 연습실 운행 정황을 둘러보고 연변 가문 안의 발전 여정에 관한 관련 책임자의 소개를 청취했으며 연변 가무단 무용변극 연습실, 성악부, 악단, 녹음실을 찾아 배우와 사별꾼들을 문안했습니다. 강치영은 연변 가무단과 군중예술관의 사별이 충분히 긍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계승 가운데서 혁신하고 혁신 가운데서 발전하는 것을 견지하고 보다 많은 정품 가작을 창작해 연변 민족 문화의 아름다운 명암을 구축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인 아름다운 진달래가 중화민족 문화백화원에서 더욱 큰 광채를 부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강치영은 선으로 백성열선 프로 생방송실 그리고 보도중심과 방송국 공개호를 찾아 사업일꾼으로부터 보도 제작과 방송 절차를 자세히 요해하고 방송국 책임자로부터 새 역제중심 건설 전공에 관한 소개를 청취했습니다. 강치영은 방송국에서 여론 인도 방향을 잘 틀어지고 보도의 세 가지 접근 원칙을 견지하며 대우 건설을 강화하고 특색 프로를 잘 꾸려 연변 문화를 국내외 널리 전파하고 연변의 이야기를 잘 서술함으로써 당위와 정부의 공신력을 힘써 제고할 것을 바랐습니다. 연변 작가협회에서 강치영은 사업 전공에 관한 관련 책임자의 소개를 청취하고 우수 작가 작품전을 참관했습니다. 강치영은 단연 내 연변작가협회에서는 신근하게 사업해 민족 특색이 다분하고 애국심으로 넘치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작품을 많이 창작해내므로써 당대 문학사에서 중요한 편증을 엮어 놓았다고 하면서